이것은 방송이 아닙니다. 이 채널에는 주권방송의 내부 전략 토론 내용이 거의 무삭제로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회의 내용이니 궁금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회의합시다. 네. NSC. 우리는 매일 열리는 NSC. 뭐부터 할까요? 그거. 문자 폭탄? 아, 문자. 야. 어제까지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지? 이틀 동안? 이틀 했죠. 네. 목소리 좋더라, 총리. 아, 그래요? 굵직한 게. 우리 아내, 집사람의 아내 뭐. 아내 집사람. 마누라. 우리 옆집이의 옆집 주장에 네. 따르면 뭔가 훌륭한 일을 할 사람 혹은 뭐 지도자가 될 사람은 목소리가 우렁차다는 거야. 아. 굵직하고 이게 울림이 크대. 갑자기 왜 목소리를 깔고 그러십니까, 근데? 어? 내가 크게 되려나? 아니 그렇다 하대. 그래서 아 근데 어쨌든 이낙연 총리 후보자 목소리 좋더라고. 차분하게. 와 아부성 발언을 막 어? 회의에서. 곧 되실 분이니까. 목소리를 보면 안철수는 좀 이명박류로 분류가 되나? 약간 그 새소리 나지. 네. 그래서 그게 성격으로도 드러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이생망이에요. 어? 이생망이라고. 뭐야 그게? 이번 생은 망했다고. 목소리가 안 돼서 저는 망했어요. 윤회설이야? 문자 폭탄이 날아갔다고? 네, 그 청문회에서 질의했던 의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가 막 쏟아졌다고 합니다. 수백에서 수천 건이. 아니 그 저기 야당들한테만 쏟아진 거야? 네. 뭐 5천 명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수천 명이 막 쏟아졌대. 예전 우리 촛불 할 때 그랬잖아. 18원 후원금 보내기도 하고. 그랬죠. 그때 막 그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막 그랬어. 저기 탄핵에 참가해라 뭐 이런 주장 요구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항의한 거를 또 까네. 아 누가 깝니까? 아니 네티즌들이. 아 네티즌들이. 국민의당이 뭐 하여튼 그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이름 뭐더라? 아 그러니까 그런 문자 폭탄 보낸 걸 항의한 걸 문자 테러다 다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걸 또 아니 그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에서는 논평을 냈어요. 대변인 논평. 아, 예. 예, 문자 폭탄 보낸 거에 대해서 그걸 그러지 말아라.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근거는 기분 나쁘니까. 그 기사에 댓글 많이 다르겠는데. 그 국정원 댓글 공작하는 거 민주주의냐? 아니 저는 이제 시대가 바뀌면 민주주의의 이 형식 방법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국회의원 이제 싫잖아요. 아니 저 국회의원 왜 발목을 잡느냐? 그래가지고 싫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가서 집회를 해요. 그럼 집회 이 시위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잖아요. 아 민주주의의 표현이다. 저건 인정해줘야 된다. 근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문자로 보내. 근데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뭐 무슨 아직도 20세기 살고 있는 거죠. 방법만 바뀐 거네, 그지? 그렇죠. 형태가 오프라인 집회냐 아니면 문자를 보내는 거냐.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아니 대중들이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또 단체가 그런 계획이 없으면 그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이 제약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새로운 형태네. 아니 자유한국당 그 사람들은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집회 시위 자체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생각하죠. 난동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무슨 아무튼 항의만 하면 그건 다 인정을 안 해주는 거니까. 국가를 혼란케 하는 세력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얘네들이 민중은 개돼지다라는 그쵸. 그런 관념을 가지고 어디 국회의원한테 감히 문자를 보내. 직접. 야, 진짜 안 옛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란 말이야. 국회의원 한번 보기도 힘들고.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나 그게 신기하던데. 내가 볼 때는 친구가 알려준 것 같아. 친구? 국회의원의 친구가 워낙 열받으니까 그냥 뿌려버린 거야. 그게 진짜 신기하더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는지. 아 우리 네티즌이 대단하지. 네티즌 수사대 대단하잖아. 그러니까 이 예전에 그 청문회 할 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할 때 바로바로 이 네티즌들이 자료화면 찾아가지고 막 보내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실시간으로.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랑 같이
같이 다녔다라는 사진을 공유하고. 야, 그래서 이게 직접 민주주의인가요? 그럼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봐야지 뭐. 이게 전체는 아니라도. 아니 뭐 시공간적 제한을 이제 또 극복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정치 뭐 공간적으로는 국회라는 공간 그리고 정치라는 그 영역 자체가 국민들한테 지금 장악되어 있다.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거의 뭐 쥐락펴락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 있다. 그런가지.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사실 이제 그 야당뿐만 아니라 뭐 진보 일각에서도 와 저건 좀 비이성적인 약간 빠질이다. 예, 야만스러운 행위.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몰상식한 행위 이런 식으로 좀 몰고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 고상하게 좀 이렇게 해야지 뭐 욕 문자나 보내고 사실 그 문자들의 내용 보면 거의 태반이 욕이에요. 그럼 욕을 하지 칭찬하겠어. 그러니까 왜 그런 상스러운 표현 쓰냐 아니 논리적으로 이렇게 항의를 해야지 뭐 이렇게 상스러운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 역효과난다. 야 그 양반 의식인가 뭐냐. 그렇죠 참. 제가 나중에 저기 유럽 좌파에서 한국의 케이스를 본따 가지고 문자 돌리기 운동이 일어나면 그런 논란은 다 사라집니다. 이제. 아하. 그 독일에 빨리 연락을 해서 네. 우리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 네. 독일은 한번 어떠하오 이래가지고 왜 하고 많은 나라 중에 독일이야? 아니 독일에 아 연계가 있으니까 계속 교류를 하시니까 아, 한류를 네. 전파해야겠다. 옛날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예,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뭐 뭐라 그랬죠? 악의 편이다. 어, 악의 편이다. 뭐 침묵하지 않으면 악의 편이다. 그러면서. 뭐 행동을 해라 돌이라도 던지든지 아니면 담벼락에 욕이라도 하라. 담벼락에 욕을 한 거잖아요. 욕한 건 잘한 거잖아요. 아 대통령께서 직접 욕이라는 얘기를 하셨구만. 그럼 민주주의가 아닌 거네 그럼 또. 왜? 아니 그 지금 막 이야기하는 일명 뭐냐 문필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도 민주주의가 아닌 거네 그러니까. 담벼락에 대고 욕을 해라 그러면. 아, 직접 그럼 뭘 해야 되죠? 욕을 하라고 하셨구나 네. 우리가. DJ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구만. 네. 아마 이제 민주주의가 되려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경찰서에 네, 집회 신청 사전 이제 집회 신고서를 내고 그리고 경찰의 조력 하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거. 또 하나는 난 뭐 느끼냐면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지 데모나 하고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농민들이 농사나 지어야지 왜 서울 올라와서 깽판 쳐.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을 해야지 왜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래. 경제도 어려운데 파업이 나고 뭐 이런 식의 논리 있잖아. 진보에서도 그런 논리 아니야? 그렇죠. 국민들이 국회의원이 알아서 지금 검증해주고 있는데 저들의 이 비리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글로 조지는데 말이야. 글로 논평을 해가지고 조지는데 왜 이렇게 나서냐고 천박한 문자나 보내고 그게 확 느껴지네. 나중에 자유한국당 이동통신비 이거 이제 요즘에 법안으로 많이 쟁점화되고 있잖아요. 통신비나 네. 근데 거기서 슬쩍 끼워넣겠다 뭐. 문자 무제한 없어지는 거. 문자 무제한 없어지면 문자 복잡 못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 아, 나 그래서 이게 뭐 그 정치인들이야 원래 지금 세상이 바뀐 걸 잘 모르잖아. 그렇죠, 느리죠. 모르고 이게 감히 어디 내가 표만 주면 됐지 거기다가 왜 직접 개입을 해 일을 간섭질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진보 일각, 개혁 진영 진보 일각에서 보여지는 이런 행태들, 발언들, 언행들이 난 더 심각한 것 같단 말이지. 그 문제를 우리가 무슨 강연회를 열어야 되나 대토론회를 열어야 되나.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뭔가 이제 뭐 정풍운동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언론 뭐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전체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낡은 것들 국민들을 좀 그런 존재로 보는 이런 시각들을 다 지금 뒤집어엎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지. 근데 그런 것들을 주제로 우리가 심각하게 토론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청산이다. 이것도 청산 그렇죠. 대상이다. 최근에 또 홍세아 선생이 트윗에 날렸다는 건가? 네, 트윗을 어. 이상한 문구를 날려가지고 어.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인가? 그러니까 정확한 문구는 이거예요. 한결의 구독은 156695삐삐로 그래서 특정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삐로 표현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의 정부를 가진다. 조제프 드 메스트르 말인데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수준에 훨씬 못 미쳐 끌어내렸다면 문재인 정부는 다행스럽게도 그 열렬 지지자들의 수준보다 높아 보인다. 가령 윤석열 지검장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에 환호하면서도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빠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뭐 노골적으로 그거 얘기한 거네. 문자폭탄 보내는 그런 분들이나 그다음에 진보 언론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에 대한 수준이 낮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 비아냥, 조롱, 그렇죠. 비난이네. 근데 조제프 드 메스트르 누구야 도대체? 나 이번에 처음 들어봤네. 그분이 저기 파리에서 택시 하실 때 만난 분인가 보다. 승객 중에 한 명이었나? 그래서 아니 그게 그 노가 있네 그지? 그렇죠. 대놓고 얘기한 거죠 사실. 아니 수준 떨어지고 저질스럽네 뭐 이런 주장이잖아. 아 근데 한결에 왜 이러죠? 한번 그 욕 먹고 아 사과문까지 올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저런 걸 한결의 절독 운동, 네. 오마이뉴스 후원 철회 운동 이런 게 막 벌어진다는 그쵸. 거야. 네.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오마이뉴스는 한 2천 명 뭐 떨어져 나왔다 그러고 한결에는 창간 주주들이 굉장히 많지. 그렇죠. 근데 뭐 그걸 뭐 처리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경영상에 그냥 입막음 아닐까? 그동안 사과했다는 게 경영상으로 아,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렇지. 아 이게 막 경영 어려워지니까 그냥 일단 사과 땜질식으로 처방을 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지 생각들이 그게 심각한 것 같아. 아, 그 한결의 사과는 예전에 위안부 합의할 때 아베 같은 그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 사과했다 앞으로 사과 안 해 퇴퇴퇴 이런 한번 했으면 됐지 퇴퇴퇴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뭐랄까 몇몇의 생각이 아니라 어쨌든 이게 그런 생각들이 퍼져 있다는 거지 무슨 모든 한결의 기자가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좀 주류적인 흐름 주류적인 어떤 관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일부 진보를 표방하는 언론과 또 문바라 불리우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문제는 어부지리를 취하는 세력들은 적폐 세력들이 어부지리를 취하죠. 자유한국당이 제일 좋아하겠죠. 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그 진보라 불리우는 언론들과 그리고 문바라 불리웠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을 해가지고 박근혜도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도 만들어냈고 그리고 정권교체도 이루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두 세력이 싸우게 되면 결국에는 중간에서 그 자유한국당 적폐 세력들만 웃게 된다. 근데 그런 상황들을 잘 아니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화해하라는 주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 이제는 일단 배후가 좀 의심스럽다. 의심스럽다. 뭐 그 많은 사람들이 문바라 불리우는 사람들의 배후를 의심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부 진보라 불리우는 사람들도 사실 좀 왜 이렇게 막 계속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난 근데 그래서 자존심 싸움 아니야? 자존심 싸움. 본질은 진보 개혁 뭐 언론이든 인사든 지식인이든 간에 또 활동가든 간에 자기 안에 이제 뿌리 내려 있는 선민 의식, 특수한 의식, 자기 특수한 존재다. 민중들을 계몽하고 계도하고 가르쳐야 된다. 자기는 선각자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나는 고생하고 나는 충분히 보상받을 자격이 있고. 근데 그 시제를 정확히 말해야 돼요. 나는 고생했고. 했고. 그런 관점들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내 생각이 옳은데. 난 공부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읽었고. 맞아. 그것도 시제가 중요하네요. 과거죠. 네. 내가 젊을 때 구속도 됐고 독재에 맞서 싸웠고
근데 왜 나를 잃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건데. 근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그러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서는 뭐 박근혜를 퇴진시킨 주역이 누구냐, 정권교체 주역은 우리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과거의 행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에 보고 지금 누가 더 열심히 하고 누가 진정성 있게 이 이야기 나가는가라는 기준으로 보면 사실 진보라 불리우는 이런 이제 인물들이나 세력들에 대한 평가는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과거에 민주화 운동 한 걸로 따지면 뭐 김문수, 이재호 뭐 이런 사람들 어떡하나. 그런 사람도 다 과거에 민주화운동 했어요. 아니 그래서 야 김문수 아직도 박근혜 막 옹호하고 그러고 있대. 참. 어디 나가서? 아니 뭐 인터넷에 그 글 계속 올리면서 아 박근혜 석방해야 된다고 도중 그 시대가 이렇게 바뀐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수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보수는 뭐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진보 개혁 진영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합시다. 우리도 혁신합시다. 아, 말 조심, 그래야지. 입 조심. 아니, 조심이 아니게 생각 자체가 새 시대에 맞게 바꿔야지. 그래서 요 주제는 내가 할 때는 좀 오래 가야 될 것 같아. 네. 여러 번 다루고 뭐 우리가 뭐 대토론회를 하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혁신 운동을 좀 하자. 아, 제가 그 뭐야 이거는 해법이 또 있어요. 내 쪽으로는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외적으로 이게 계속 불거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유한국당만 좋아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봉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폐 세력들하고 투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공동 투쟁을 하자. 네, 공동 투쟁. 가장 대표적인 적폐 세력들. 그래. 우리는 딱 있잖아. 자유한국당. 뭐 지금 이제 한참 불거지고 있는 검찰. 다음에 뭡니까? 뭐 국정원. 종편. 종편. 이런 맞아. 세력들 박근혜. 정유라가 입국한답니다. 아 근데 문바라고 말하기 있었네. 문바라 불리우는 분들이 종편과 전쟁을 시작을 해 버리면 이른바 한경호라 불리우는 언론들은 상당히 좀 애매해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가려운데를 긁어 주는 거잖아. 아니 같이 합세해서 싸워야지. 그렇죠. 그래서 주타격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이 문제가 혁신될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기겠지. 길이 열리죠. 자, 그래서 우리 한 놈만 패는 걸로 합시다. 아까 쭉 열거한 거 보니까 한 놈이 아니네. 그 중에서도 한 놈만 골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골라서 하자고. 약간 좀 그런 느낌 나잖아요. 그 지난 과거에 이 새로운 뭐.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화 운동 그리고 이제 한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했다는 이 진보 인사들이 왠지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가 할 줄로 알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나서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돼? 허무감? 아니 샘나기도 하고 질투심? 예. 질투심. 아, 저거 내가 하면 더 잘할 건데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맞아. 그것도 선민의식이지 뭐. 네. 자, 그래서 우리 혁신합시다.